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오늘은 북한 곳곳에서 김정은에 대한 원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욕을 먹지 않은 독재자가 없었지만 지금의 김정은은 선대와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다음 해인 2009년 북한에서는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가 폭발하면서 모두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국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한지에 나앉게 되면서 김정은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황 파악에 나선 김정은이 재정부장 박남기를 희생양으로 처형했지만 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내각 책임 일꾼을 내세워 평양시 인민반장 수천 명에게 사과하는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사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일단락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 또다시 후폭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2년 북한 주민을 향한 공개 연설에서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아 2중 3중의 고통을 받은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입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등의 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이 평양시 수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몰입하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며 미친 지도자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이젠 군사혁명은 완성했으니 인민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뒤 핵과 미사일에 몰두하며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김정은을 이해할 수 있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민 생활이 극도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한 딸을 데리고 나와 공주 코스프레를 하는 김정은 모습은 주민들의 비난의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길거리에 굶어 죽어나가는 어린 아이들과 노숙자들에게 밥이나 약을 공급하고 돌봐주는 혜택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말살되고 오직 괴물급 군사 장비에 집착하는 정신나간 지도자 김정은입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인민들이 김정은을 향해 철없는 애숭이, 위선자 파렴치한 독재자라는 전단을 뿌리고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김정은 타도를 외치는 대중의 목소리가 더 한층 높아지면서 국가보위성이 통제에 들어갔지만 이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남포시 분주소 습격 사건, 평양 중심의 폭탄 테러 사건, 단천지구 제대군인 폭동 사건 등 수많은 크고 작은 난동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지속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몰락을 재촉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민중 봉기는 결국 승리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겠지만 이런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하루빨리 무너져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